전문직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 처음에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모가 좋아야 돼요, 여성. 근데 이분도 의사 선생님을 찾긴 하는데 한지민 닮은 여자 의사 선생님을 찾아요. 그 의사 선생님 한지민 닮은 사람 피디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그러고 예뻐야 되고 직업은 상관없다. 예쁜 거는 모든 그 네. 모든 세대의 남성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이슈네요. 둘이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사랑하고 또 이래야 또 아기도 낳고 아웅다웅 사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다. 그러면 40대 회원분들 중에 네. 잘 되신 분들은 또 케이스가 있나요? 그렇죠. 잘 되신 분들은 케이스가 많이 있죠.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폭을 넓히시면 돼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재혼도 좀 보시고 남성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리고 예쁘고 그런 여성분들 찾기보다는 본인하고 코드가 좀 맞고 대화가 통하고 이런 분들 잘 만남하시면 이루어지죠. 저희가 또 제가 드리는 코칭도 좀 잘 받으시고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코칭을 좀 제대로 흡수하고 그걸 실전에 잘 적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좋은 짝을 찾을 확률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네요. 아까 말한 그 자존심, 본인만의 그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대 의견도 좀 수용하시고 매니저의 의견도 좀 수용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리고 또 네. 다음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전문직 남성 있잖아요. 흔히 말해가지고 네.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뭐 전문직 종 많죠. 네, 네. 그런 이제 전문직 종 남성분들이 네. 좀 선호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전문직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이요? 이 얘기는 같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하고 또 같이 좀 나눠볼게요. 선생님 들어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지금 들려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선 커플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네. 전문직 남성이 선호하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마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직 남성이 선호하는 여성. 처음에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외모가 좋아야 돼요, 여성. 근데 외모가 굉장히 주관적이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 선생님이나 직접 상담을 하면 예쁜 여성을 해주세요. 이게 좀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승전 예쁜 여자들. 그러거나 혹은 집안 경제력이 좋거나. 그렇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조금 철이 든 우리 남성 회원님들은 그래도 나하고 코드가 잘 맞고 나하고 일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 분들도 요즘에 많이 늘어났어요. 꼭 외모 위주보다도 이제는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좀 자기 배우자를 찾아가는 노력을 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전문직 남성분들이 외모 예쁘고 집안이 또 좋은 경제력이 좋은 여성 찾는 케이스도 있지만 같은 전문직을 선호하시는 남성분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요? 같은 의사 선생님이셨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기사로 봤는데 네. 의사 선생님은 네. 85% 이상이 같은 의료계열 종사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90년생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제 회원 중에. 근데 이분도 의사 선생님을 찾긴 하는데 한지민 닮은 여자 의사 선생님을 찾아요. 의사 선생님 한지민 닮은 사람 피디님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 의사 선생님들이 예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업무 자체가 또 이게 꾸미기 힘든 업무잖아요. 법조계 쪽 있는 남성분들은 그렇죠. 어떨까요 선생님? 어떤 여성을 좀 선호를 할까요? 그것도 역시 뭐 외모를 빠질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거 있죠.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네.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뭔가 왜 상대를 좀 높이 평가하고 잘 경청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는 사람을 2차, 3차 쭉 미팅이 이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 잘 들어주는 거는 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잖아요. 저와 이제 같은 또래, 또래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러서 네. 20대, 30대, 네. 40대, 50대 이렇게 세대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20대는 선생님 보통 이제 사회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세대라서 크게 뭐 전문직보다 이런 여성분들보다는 대기업? 금융업? 대기업군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도 그렇고 이상하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회원님들이 남성 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진짜 목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2세를 위해서인가요? 아니,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매스컴이나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항상 남성들은 어때요? 키 크고 멋있고 이런 게 아마 20대 분들한테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 키를 아무리 다른 프로필이 좋아도 키가 안 되면 안 만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20대는 그러니까 외모를 더 중시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작은 남성은 남자를 안 보인다. 30대 같은 30대는 이제 피디님 이제 결혼의 현실이잖아. 30대 분들은 이제 진짜 결혼 생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실전이죠. 그렇죠. 경제력을 또. 그렇죠. 경제에 대해서 20대에서는 그냥 외모 위주로 갔다가 30대에서는 실제적인 현실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 있는지, 뭐 부모님한테 받을, 또 뭐 얼마만큼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지.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현실적이 돼서 한편으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짠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이렇게 외모 위상주의, 물질주의로 가고 이제 모든 게 다 돈이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우리 때 이렇게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연애도 하면서 정말 없어도 둘이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거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게 좀 많이 가슴이 짠합니다. 근데요, 근데 우리 이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돈돈돈돈 하다가도 처음에 진행할 때 그렇게 경제력을 따지다가도 몇 번 미팅을 진행해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알아요. 그걸 느껴요. 그 좀 낮아져 눈높이가. 아, 체감을 한 거네요. 응, 체감을 해서 그때 이제 또 성원이 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뭐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보고 한두 분 만나보고 중간 지점 되면 이제 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코치나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다가 이제 몇 번을 만나고 현실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는 굉장히 그때는 이제 스포츠처럼 흡수를 해요. 선생님, 그러면 20대는 외모하고 이제 대기업군이고 30대는 외모 플러스 경제력. 전문직군을 좀 많이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40대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40대는 이제 좀 지쳤어요. 왜 그러냐? 지쳤어요. 그리고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무술 연애를 못 했어 40까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과 또 이제 너무 20, 30대는 눈높이가 높아서 더 좋은 분, 더 좋은 분, 더 좋은 분 찾다가 40까지 흘러내려온 거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39세에서 그리고 이제 앞 숫자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3자와 4자가 변하는 그 과정에서 4학년이 되는 그렇죠. 마음의 부담과 그다음에 이제 그때 아, 그럼 혼자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구나. 네. 40대는 선생님 경제력이죠. 40대는 경제력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본인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분들. 왜냐하면 이제 40대는 정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진 배우자를 그렇죠. 만남으로써 그렇죠. 노후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 궁금한 게 네네. 50대 분도 많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보통 20, 30대보다는 적죠. 50대 분들, 60대 분들은 적지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선호하시나요? 50대 분들?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분의 직업을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50대, 60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오실 수가 없죠, 상황이. 그래서 50, 60대 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성은 훨씬 더 어린 여성을 찾죠. 그리고 예뻐야 되고 직업은 상관없다. 예쁜 거는 모든 그 모든 세대의 남성들이 원하는 공통적인 이슈네요. 그렇죠. 남성은 시각적인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0대에 이제 저한테 문의해 오신 여성 회원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제가 상담해 보고 참 답답하다. 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너무나 틀에 갇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결혼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0대 생각을 그런 뭔가 합리적인 생각이나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상대를 받아들일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사람이니까 저한테 맞는 분 해주세요.
좀 앞뒤가 꽉막힌데. 네. 그러니까 피디님이 보셔도 듣기만 하셔도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아이 같은 생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보통 보면은 90년대 30, 40대의 모습하고 지금 30, 40대 모습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40대 사진 보면 40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30, 40대는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기준으로 본인은 동안이다. 근데 우린 상담해보면 느끼잖아요. 뭐 잔주름이 있다든지 그런 착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남성분들도 이제 동안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결혼은 쌍방이잖아요. 양쪽에서 서로 좋아야 되고 이러면.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사실 남성분들의 적극적이면은 결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성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착각을 어떻게끔 풀어드릴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고민이거든요. 자존심 안 상하고 본인도 인정해주면서 3대에 대한 어떤 선택이나 이렇게 된다는 어떤 큰 틀에서 말씀을 좀 해드리면 처음에는 정말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예쁘고 또 내가 이렇게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초이스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한번 그래도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오셔서 회원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이래서 안 됐을 때 많이 상처도 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사람 만나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영어 하나를 배우려 해도 영어 학원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나 혼자에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결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 만나는 공부, 사람 본눈, 안목을 키우는 공부,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혼자 진행을 너무 많이 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계약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에 대한 프로필 올리고 있어요. 계약이라 하면은? 정회원이 된 거죠. 어머니가 오셔서 따님 모르게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셨어요. 따님 모르게 몰래? 네, 몰래 오신 거예요. 따님이 결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머니는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본인은 95년생이다 보니까 아직 엄마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도 되느냐, 엄마 결혼 생활이 재밌느냐 자꾸 물어본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따님 몰래? 네. 등록하고 가신 거네요? 네. 몰래예요. 가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좀 많은데. 밝혀도 될까요? 네네. 여기 최고령. 맞아요. 맞아요. 72세요. 놀라셨죠? 72세요? 그러니까 안 밝혀야 되는데. 네, 저기 계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네요. 안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래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몇 건이나 상사시키신 거예요? 수백상 되죠. 20년 넘게 일했으니까. 20년 넘게? 네. 그 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겠어요. 다행히 한 사람 중에 아직 이혼을 했거나 이런 친구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게요. 지금 그렇게 선생님이 이어줘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부부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요? 항상 서로 양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살이는 둘이 또 살아가면서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또 어느 선에서는 사랑하고 또 이래야 또 아기도 낳고 아웅다웅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사. 요새는 100세가 넘는다면서요. 근데 선생님만 봬도 예, 100세 넘게 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여기 네. 최고 경력자분 네. 인터뷰하고 왔는데 네. 진짜 하나같이 말씀을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력이 뭐 2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네.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얘기 좀 나눠봤는데 저랑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우리 피디님도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시는 나이대니까 네.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강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 주제를 좀 파악을 하고 네네네.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을
보자. 그렇죠. 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다섯 가지 다 충족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는 좀 내려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짝 만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 세대들한테 네네.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시다면. 아,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 세대분한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30대 이후에 또 회식하시고 여러 업무일로 또 체형도 망가질 수도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자기 관리 하셔서 이제 식스팩도 딱 채우시고 어느 순간에 누가 봐도 자신 있게 어깨 펴고 소개받을 수 있게 또 여성들도 뭐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기 관리 그런 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지 뭐 20년 가까이 되니까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피디님. 연우 결혼 정보는 노블레스 결혼 정보 회사예요. 매니저 한 분 한 분, 회원 한 분 한 분 1대1 밀착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만남에서 성혼까지 1대1 담임제로 진행을 합니다.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 또 주변에서 인연을 못 찾는 분들, 연으로 오세요. 제가 성혼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피디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매니저님, 그 앞으로 하시는 네. 일 다 네. 잘 되길 바라. 아우, 감사합니다. 연우, 화이팅! 일터뷰, 화이팅! 네.